장세현 씨 디자인입니다. 모던하고 시크한 느낌이 나는 게 도시 여성적 페미니즘과 일치합니다. 이현정 씨입니다. 러플이나 프리를 적극 활용해서 로맨틱 스타일을 다채롭게 전개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서유진 씨입니다. 과감한 절개등으로 여성성을 극대화한 게 눈에 띕니다. 아무래도 엘레강스 최서브 라인이니까 기본 방향과 비슷하게 품이 있는 장세현 씨께 낫지 않을까요? 저도 우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주력은 장세현 씨 걸로. 그리고 기본 라인은 이 팀장님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게 무난할 듯 싶습니다. 하나 걸리는 건 아닙니다. 모두 의견이 같으시다면 그렇게 가는 걸로 하죠. 이건 뭐 디자인이 좋으니까 결정도 초고속이네요. 잠깐만요.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. 기본 라인이야 그렇다 치고 주력 상품은 무엇보다 차별화 아니겠습니까? 그런 면에서 이 팀장님 작품은 조금 무난하다고 할 수 있고 이거! 쇼윈도 복판에서 시선을 확 붙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죠. 자, 과감하게 몸매를 드러낸 라인 때문에 아무나 입을 수 없다는 뭐가 있다? 희소 가치도 줄 수 있고, 그죠? 사실은 이 과장님 생각도 나하고 동감? 그죠? 네. 신제품 출시에는 아무래도 시선몰이가 필요하니까요. 그렇다면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죠. 서유진 씨 거를 주력으로 나머지 라인들은 두 가지 컨셉으로 나눠서 차별화를 주도록 하죠. 이상 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엄마? 응, 나 품평에 통과했어. 그렇다니까. 내 옷이 이번 신상품 중에 제일 앞에 걸리는 거야. 잡지에도 나오고. 응. 아직 정식으로 말은 없는데 분명히 정직원도 될 거야. 자세한 얘기는 이따 집에 가서 해줄게요. 응. 축하한다. 죄송해요. 죄송하긴. 하지만 내 디자인이 못하다는 생각은 안 해. 시선몰이에 네 옷이 적당해서 주력 상품으로 민다. 그럴 수 있잖아.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. 요즘 안 좋은 일도 많았는데 이렇게 좋은 일도 하나 생겨야지. 출시일까지 할 일 많이 남았으니까 같이 잘해보자. 네. 나한테 뭐? 부모님이다 형님! 그렇지. 그럼 형님이 친구로는 너한테 뭐? 형님이십니다 형님! 그렇지. 그러니까 대상에도 오늘부터 너희들한테 형님이다 이 말이야. 어? 괜히 뭐 깔짝깔짝거리다가 그 뒤지게 터지지 말고 특히 너희 새끼야. 오, 차 좋네. 오, 차 좋네. 야, 저런 건 얼마씩 해? 진짜 좋네. 나와 이 새끼야. 나와. 좀 나와. 안 보이잖아 새끼야. 어? 저 대산이네. 야 대. 저 무슨
시츄에이션이야. 야, 저 대사님 맞지?